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머슬마니아 2017 디렉터 최태원입니다. 아, 이제 정말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이 가장 예민한 시기죠. 수분 조절도 그렇고 식단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역시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머슬마니아 추천을 앞서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런 준비사항이라든가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슬마니아 추천에 대해서 추천하기 전에 어떤 그런 심사 기준이라든가 추천 안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슬마니아 코리아 공식 사이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당일에는요, 최소 1시간 전에는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본인도 역시 최고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불 규정과 음원 접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불에 대한 부분은 기간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개인의 부주의란 인한 환불이나 이런 부분은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간을 안내해 드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제출이 되지 않으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머슬마니아 궁금증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머슬마니아 스텝은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달라진 머슬마니아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8일, 29일 건대 세천년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